네이버입니다. 아하. 그때 매수가가요. 네. 204,600원입니다. 3월 달에 매수하셨다고 했는데 그때는 한참 내리막길 타고 있을 때 아닌가요? 3월이면 계속 그죠. 내리막길 타면서 이제 슬슬 평지로 횡보의 그런 무풍지대로 가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올해 25%를 갖고 계시고 네. 최소 연말까지 최소 그러니까 내년까지도 후년까지도 생각을 하시는 장기 종목이 된 것 같아요. 예. 가져갈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이버입니다. 뭐 이분 AI 보고 들어간 거 아니실까요? 궁금하네요. 네이버는 단기 종목이 아니고요. 이 종목은 중기 종목입니다. 최소한 연말까지 가져가는 전략이고요. 좀 길게는 뭐 1년도 좋습니다. 여러분 네이버 주가가 저는 카카오는 좋아하지 않더라도 왜 카카오를 제가 좋아하지 않느냐면은 이 카카오라는 기업 자체는 여러분들 이게 카카오뿐만 아니라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뱅크, 카카오 페이 그렇게 주가가 그렇게 주식을 많이 분산해 놨잖아요. 그죠? 다 하나하나 쪼개가지고 다 상장을 시켜놨잖아요. 그러면 네이버도 네이버 게임즈, 네이버 뱅크, 네이버 페이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 카카오도 있고 카카오 게임즈 있고 카카오 뱅크, 카카오 페이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이버도 그렇게 만들면 네이버 딱 그대로 두고 네이버 게임즈, 네이버 뱅크, 네이버 페이 다 만들면 되겠네요. 무슨 이야기 제가 해주려고 하는 거냐면요. 그만큼 네이버의 주가가 싸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왕이면 카카오를 매매할 것이 아니라 네이버를 매매해야 되는 게 그게 정석이에요. 주가가 상당히 싼 가격에 지금 놓여있는 거죠. 여러분들 네이버 요 종목은 주가는요. 딱 20만 원 내려오면 이거는 매수해서 중기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일봉이고 이게 주봉이고 이게 월봉 차트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 이게 주가가 이렇게 빠졌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걸 먼저 알아야 되죠. 왜 주가가 빠졌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 때는 왜 주가가 이렇게 올랐으며 주가가 빠질 때는 왜 이렇게 빠졌는가를 우리가 알고 주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주식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 주가가 올라갈 때는 여러분들 이제 금리가요. 이게 금리가 제로 금리였었어요. 이게서는 주가가 금리가 제로 금리였다고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금리가 있잖아요. 최고의 금리가 와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 거의 5.5%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금리가 제로 있다가 금리가 인상되니까 이런 성장주들은 당장 금리가 오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 부담이 있잖아요. 그죠? 요 이자 부담이 상당합니다. 이자 부담이 있잖아요. 이제 금리가 더 이상 오르겠습니까? 저는 미국에도 금리가 앞으로 뭐 11월 달 정도 한 번 정도 금리가 인상되면 더 이상 금리 올리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예, 중국은 이미 지금 금리를 미국만 빼고는 지금 나머지 국가들은 다 금리를 지금 인하하려고 지금 다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가는 이제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으면 주가는 탄력을 받는 거. 적어도 이 하락의 절반 정도는 반등이 나온다는 거죠. 아주 간단합니다. 목표가 30만 원 잡으시면 됩니다. 목표가 딱 30만 원 잡으세요. 이분께서 지금 20만 4천 원에 샀잖아요. 30만 원 가져가면 약 40% 수익이 나네요. 어디 가서 40% 수익을 내겠습니까? 개인들이. 개인들이 어디 가서 40% 수익을 낼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저는 30만 원대까지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연말 정도 또는 내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저는 30만 원대쯤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네이버의 주가의 상승 모멘텀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실적도 더 이상 다운되지 않을 거예요. 이 실적은 충분히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거기다 여러분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성장 모멘텀. 여기 나와 있는 네이버 같은 종목군들이나 삼성 SDS 같은 종목이나 KT 같은 종목군들 있잖아. 다 인공지능하는 종목들 있잖아. 그런 대형주들도요. 주가 다 저점 나온 거예요. 이게 나와 있는 네이버뿐만 아니고요. KT
이것도 주가 다 합쳐서 나온 거예요. KT 주가가 왜 올라갈까요? KT라는 종목이 무거운 주식 오늘 왜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인공지능 때문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삼성 SDS 한번 볼까요? 이게 나와 있는 이게 삼성 SDS입니다. 삼성 SDS 주식을 보시면은 이게 나와 있는 게 삼성 SDS 주식 보세요. 주가가 바닥에서 다 돌았었죠. 여러분들 제가 오늘 네이버를 진단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힌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네이버를 제가 종목 상담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내용들을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삼성 SDS 같은 종목은 지금 자리에 매수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는 종목입니다. 주가가 바닥에서 돌아서는 종목입니다. 삼성 SDS나 KT 같은 종목도 다 주가가 바닥치고 돌아서는 겁니다. 다 인공지능 쪽입니다. 대형주 중에서 이게 나와 있는 네이버도요. 주가 다 저쯤 나온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종목은 제가 이런 이야기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공부가 부족하면 공부가 부족하면요. 자기 주관이 없습니다. 공부를 주식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은 주식에 대한 주관이 없고요. 팔랑기가 돼. 팔랑기가 돼 가지고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주관 확실하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자기 주관이 뚜렷합니다. 주식은 그렇게 주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이야기 드렸죠.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내가 휴가를 간 적이 없다고 했죠. 개인적으로. 여러분도 아마 휴가 많이 다녀오셨죠. 매년 다녀오잖아요. 전 30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휴가 다녀온 적이 없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엄청난 공부를 한다는 뜻이에요. 엄청난 공부를 해도 돈을 벌까 말까 그래요. 이게 나와 있는 네이버는요. 이거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종목 가지고 최소한 6개월이나 또는 중기적으로 금리가 동결되고 금리가 인하될 때까지 가져가는 전략 최소 연말까지 그 다음은 최대 내년 상반기 가져간다면 저는 30만원대 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지금 자리에서 40% 정도 수익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전략을 한번 구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